안녕하세요. 호화사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지금 비례식과 가비리에 관련된 문제 풀고 있는데, 일단 비례식, 분수식 이런 것들은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하나 더 적어도 한 문자로만 정리가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이해의 지점이 그곳에 있다. 알겠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자, 일단 교재에 있던 A109의 C번과 D번 두개 묶어요. C번, D번 두개 묶어서 이제 우리 가비의 리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거야. 가비의 리를 활용해 보자. 그쵸? 2분의 A 플러스 B요. 예, 뭐안 나오면 좋은데 잊을만 하면 맞춘다. 잊을만 하면은 수능에서도 한 번씩 물어.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3분의 2B 플러스 C 하고요. 다음에 요 이퀄 또 4분의 마이너스 2C 플러스 A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요. 네모 한 다음 네모 오랜만에 보네. 네모는요. 4a 플러스 얼마? 7b래요. 그리고요, 이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가비의 리의 활용이다. 활용. 그쵸? 활용인데. 우리 이거 기억해요? 이거는요, 가비의 리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는 가능하죠. 자, 가비의 리. 분모의 합. 2, 3, 4 더하면 9죠. 9분의. 분자의 합 더해주면 2a이고요. 분자 더해주면 플러스 3b죠. 몽차다 더해주면, 마이너스죠. 이렇게. 그쵸? 즉, 분모끼리 다 더해. 분자끼리 다 더해주면 2a, 다음에 플러스 3b,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 비율도 얘네들하고 다 같아요. 그쵸? 다 같아. 이렇게 다 같아. 같다. 근데 지금 분자가 4a 더하기, 뭐야, 7b를 묶고 있으니까 얘랑은 어그러져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걸 좀 같게 하래. 그쵸? 같게 하래. 자, 물론 이걸 이퀄 k로 놓은 다음에요. 원리대로 해가지고 막 풀어도요. 어떻게 맞춰주면 정답은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비의 리의 활용 볼까? 이거는 지우고 지금은 안 맞으니까 비율이. 지금은요, 분자 분모가 저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봐. 가비의 활용 어떻게요? 자, A, B, C요. 잘 봐. 가비의 리 다시 한번 정리만 해줄게. 증명도 할줄 알아야 돼. 당연히. 알겠어요?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원래 가비의 리가 뭐야? 첫 번째 가비의 리. 노란 썼던 거. 자, 분모들의 합. 이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0이 아니라면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율도 여전히 같더라. 이게 가비의 리죠. 좀더 확장해서 모두 성립합니까? 지금 이제 이게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게 좀 성립은 당연히 하는데 지금 묶고자 하는 것과 비율이 안 맞으니까 적당히 해도 몇 배? P배? Q배? R배에도 비율은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분모끼리 다 더해주면 PD 더하기 QE 더하기 RF는요? PA 더하기 QB 더하기 RC요? 이것도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성립한다 이거야. 그렇죠? 지금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요 확장된 요놈을 써가지고 한번 맞춰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걸 이용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요, PQRB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P배 가능하죠? Q배 가능해야 돼. 다음에 R배 가능해서요. 그렇죠? 됐죠? 정리 한번 해볼게. 다음과 되는요, 얘는. 분모는 2p 더하기 3q 더하기 얼마입니까? 4r. 물론 pqr은 0이 아니야. 0을 곱하면 큰일 나죠. 그쵸? 분자 분모에다. 그쵸? 자, 분자끼리 계산했더니 분자끼리 어떻게 되느냐? 봐. ap 다 더할 거, 분자 어차피 다 더할 거야. 그죠? ap 하고요. a 있는 게또 여기 있죠? ra죠. 따라서 a로 정리해봐. p 플러스 ra. 지금 뭐한 거야? 분자끼리 더하고 있다. ap 다음에 ar인데 A 묶어줬어.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P 플러스 RA. 다음에요. B는요, PB 하고요. EQB니까 PB, EQB 플러스 PB, EQB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분자끼리 더하고 있다. 더하고 있어요. 그쵸? 다시, 뭐냐? PB 하고 EQB. C는요, QC 하고요. 마이너스 ERC. QC 하고요. 마이너스 ERC. 이렇게 C가 정리가 될 거라고. 알겠죠? 됐어요. 분자를요, 다 더해서 ABC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요 분자가 누가 돼야 돼? 이 분자가 얘가 돼야 될거 아니야? 얘랑 이랬으니까. 그쵸? 그럼 봐. P 플러스 R이 4면 좋겠어. 응? 됐죠? P 플러스 4면 좋겠어. 다음에 여기 있던 P 더하기 EQ가 얼마입니까? B 앞에 있던 개수가 7이면 좋겠어. 다음에 있던 Q 마이너스 ER이요. Q 마이너스 ER 요 놈은 C가 없잖아? 얼마? 0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쵸? 자, 미지수 몇 개? PQR 3개, 식 3개, P 값, Q 값, R 값 구할 수 있다. 그걸 구하면요, 그 상태일 때 분모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가비의 리의 확장된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그쵸?
아, 갈까요? 이제 산소만 남았죠? 누구 없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선생님이요. 피를 없앨게. 위에 거에, 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뺀다. PB 지워지고요. EQ-R은요, 7 빼기 4, 3 나와요. 그쵸? 얘는 Q-ER은 0이니까 Q는 ER이네. 그쵸? 요렇게. 여기에서요, Q값 알까 구할 수 있죠? Q가 ER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주면 4R 빼기 R, 3R은 3, R이 1 나와. R2니까 Q는 얼마? Q는 2 나와요. 그쵸? 아, Q가 R1이니까 P는 얼마? 3 나오죠? P는 3. 3이 1. 3, 2, 1. 3이 6. 2, 3은 6. 4. 6 더하기 6 더하기 4. 6 더하기 16. 예, 16이요. 그때 분모는 16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 아, 그냥 뭐, 그냥 분자 분모 더해서 나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건 당연히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 가비에리를 확장해서 적당히 몇 배 몇 배 해서요. 어? P배, Q배, R배 맞춰줄 수 있는가? 한번 더 풀어볼게. 자, D번 봐, D번.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 자, D번. 자, D번은 다음 같아요. 5분의 A 하고요. 이거 equal.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얼마? 4C 하고요. 다음에 이거 equal. 3분의 C가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네모분의, 네모분의.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B래요. 그쵸? 2B. 됐나요? 마이너스 플러스 2B야. 그쵸? 그래서 맞춰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냥 더해서는 택도 없죠? A 더하기 B 더하기 5C니까 분자도 안 맞아. 그쵸? 그러니까 적당히 다시 한번 몇 배? 여기다가 P배, P배, Q배, Q배, R배, R배에서요. 이제 이 상태에서 분자 분모끼리 한번 더해보자 이거야. 그쵸? 알겠죠? 자, 분모의 합은요, PQR은 0이 아니고요. 이렇게 5P 더하기 2Q 더하기 3R 가능하죠. 다음에 분자는요, 분자를 AB로 정리해야 돼. 봐, AP 여기 A 없고 없어. 그러니까 얘는요, PA요, PA. 다음에요, B에 관련된 건요, QB밖에 없네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QB 아까보다 쉽네. 그쵸? 산수가 QB. C에 관련된 거는요, 4QC하고요, RC요. 플러스 얼마야? 4QC 하고요. 플러스 RC. 지금 뭐 한 거야? 분자를 다 더한 거를요, A, B, C로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알겠죠? 이놈이 이놈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분자 요놈이 요놈이 요놈과 같아야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P는 얼마? P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오네. 다음에 Q는요? Q는 2. 바로 나오네. 그죠? P가 마이너스 1, Q가 2가 되겠고요. Q가 2니까 2, 4, 8. R은 마이너스 8. 그래야지만이 C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이해 갔어? 이걸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8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9에다가요 2는 4 하면요, 마이너스 25. 이 자리에 마이너스 25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 갔죠? PQR 값 구해서 넣어준 다음에 요 분모 자리에 요놈이 분자에는 당연히 이거 넣어주면 어떻게 이게 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적당히 주기 중 하나가 결정돼 있으면은요, PQR 값 미정계에서 결정하듯이 결정해 줘가지고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 됐어요? 자, 거기 있던 C번, D번 이 정도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가비의 리는 당연히 되는 거고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요? 적당히 P배, Q배, R배한 그 비율 그대로 P배, Q배, R배한 놈들도 비율은 깨지지 않았었지.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도 여전히 그 값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예, 우리 가비에리를 활용할 수 있는가?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